그런데 거기에 정법이 들어있지가 않아. 예, 정법이 들어있지. 그 내가 늘 스님들께도 그래요. 스님들이 여기 뭐 급식 운동 많이 하잖아요. 무슨 요일날 딱 정해가지고 여기 밑에 구서동인가 가도 그 저 전철 그 내리는데 그 가면은 그 돌아가면서 공양을 그렇게 해서 대접한다고요. 그런데 공양 대접하는까지는 좋다. 그게 공양 약간 100,000만 억 여기까지다 말이야. 그 다음에 거기다 불법을 좀 담아서 음식 국수 한 그릇이라도 하고 밥 한 그릇이라도 해라. 봉지 정법, 바른 이치의 가르침을 거기다가 담아서 그렇게 밥 한 그릇이라도 보시해야. 그게 불자가 보시하는 것이고 스님이 급식 활동하는 것이지. 그냥 하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시청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보건복지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저기 돈 많은 기부재단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단순하게 그건 이제 돈만 가지고 하지. 그게 바른 이치, 인생의 바른 이치, 세상의 바른 이치를 깨우쳐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 부처님은 그걸 강조했단 말이야. 부처님은 봉지 정법만 해서 밥 한 그릇 누구 대접한 바가 없어. 평생 밥 한 그릇 누구에게 보시 안 했다고요. 봉지 정법만 해서 정법, 바른 법만 받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했어. 그런데 오늘날 최고 부자야,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여기 통두사, 불국사, 화엄사, 해인사, 송광사, 범호사 할 것 없이 전부 절 하나만 하더라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거기 국보가 얼마나 많고 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재산들이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분이 무슨 밥보시 많이 하고 그래서 옷보시 많이 해서 그렇게 부자 된 줄 아느냐? 법을 보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법을 보시게. 그래서 이제 공양하는 것까지는 좋고 그 다음에 봉지 정법 이게 불자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 보시할 게 없으면 내가 여기 무한정 찍어서 내가 나 쌓아둘 테니까 108자재요. 108자재 그거 한 권에 1,5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내가 무한정 안 떨어지게 쌓아놓을 판이야. 지금 벌써 4만 권 찍었어.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그 스님들이 그냥 무한정 가져가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내가 약속하건대 저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할 거니까. 저거 잔뜩 가져가가지고 무슨 행사 때 뭐 동창들 모일 때 야 여기야 심심하거든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고 슬며시 선물 하나씩 주는 거야. 대개 강조하면은 싫어하거든. 심리가. 그냥 슬쩍 이렇게 한 곳 놔놓고 오는 거야. 그 운동을 하자고요. 내가 책은 준비해놓을 테니까. 그게 봉지 정법이라. 저걸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대만에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대만 큰 스님이 있으신 것을 누가 그 시자가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로 책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한국 사람이 오면 준다니까. 그렇게 열성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법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저렇게 찍어서 법공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봉지 정법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들어 가지는 거. 그럼 뭐 밥 주고 옷 주고 하는 거 다 좋은 공양이죠. 공양은 다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불자가 할 때는 봉지 정법, 정법이 바른 이치, 바른 가르침 하다못해 인연의 이치 하나라도 많이 드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인연 아닙니까? 요 소리 한번 살짝 띄워줘. 그 소리만 하나만 딱 해도 이것도 인연이 아닙니까?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옷깃만 스쳐도 500세 인연이란대요. 이런 말 한마디 슬쩍 이제 던져주고 말이야. 불자는 그렇게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알든지 모르든지 나무 대방 왕불 함경 그런 말도 한번 슬쩍 흘리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마음을 깨우치도록. 결국은 종래에는 결국은 마음이 밝아지고 본인의 마음이 밝아지고 본인이 뭔가 세상 이치, 인생의 이치를 알도록 하는 것. 그게 결국은 불교에서 바라는 바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족 보살 소행지도 그래서 보살이 행할 바의 도를 구족한다.
부족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게 우리가 행할 바에 도라. 여러 가지 인연 닿는 대로 열 가지 보시 방법으로서 보시 공양하고 그리고는 정법을 받들어서 한마디 설자. 말하기 곤란하다 하면 저기 벽팔 자세로도 한 곳 던져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마음만 내면 얼마든지 쉬워요. 너무 쉬운 거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악수나 한번 합시다 하고 차. 옷깃만 스쳐도 500생 인연이라는데 악수 한번 합시다 하고 다음에 또 봐요 하고 얼마나 그 분위기가 부드럽고 좋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아이고 옷깃만 스쳐도 500생 인연이다. 그 말만 세상에 쫙 다 퍼져도 그래갖고 인연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보살도 우리가 갈 길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갈 길이다. 보살 불교. 우리 모두가 보살이니까 보살의 소행지도라 보살이 행할 바에 도를 구족한다. 다 갖추고 살아가는 길이다. 오늘 아주 너무 좋은 내용이 이제 많네요. 여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사리부라 그래서 아까 부파경 사경 보시한 보살님이 그 뭐 대출하고 무슨 뭐 하는 광고지 뒷면에다가 부처님 말씀을 인쇄해가지고 하는 것은 참 너무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갔더니 자기 그 저기 저 뭐야 보험회사 광고는 어디 가버리고 저기다가 부처님 말씀만 뜩 저기 냉장고에다 붙여놨더라잖아. 그러니까 자기 광고를 어디 가버리고 부처님 말씀만 뜩 냉장고에 붙여놨더라.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그게. 그게 큰 복이 된 것입니다. 그게 그런 게. 여 미래세 과무량 포교를 그렇게 전법 활동을 그래 알뜰히 하면은 할 구석이 아주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량무변 불가사의 불가사의급 하야 공양 약간
천만억, 천만억 부처님. 천만억 불하고, 봉지 좀 뽑아야. 좀 뽑으면 구역 보살 소행지도 하야. 소행지도야. 지도하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밑에서 두째 줄 전까지 하겠습니다. 자, 당덕 작굴 할인이 호활 화광 열애 응공 정견지 영행조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 이리니 거기까지. 요건 이제 그런 이제 보살도를 쭉 이렇게 수행이란 게 뭡니까? 여기 딱 요 한 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공양 약간 천만억불 하고 봉지 정법하야 구족 보살 소행지도.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불교의 아주 바람직한 수행이에요. 공양 중에는 무슨 공양이 제일이죠? 법공양이 제일이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약간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봉지 정법이라고 다 이렇게 정법을 법공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살의 행할 바 도를 구족한다. 법공양뿐만 아니라 다른 아까 소개한 열 가지 보시 그런 것들도 다 좋은 공양입니다. 그래서 당득작불한다. 마땅히 부처 지음을 얻게 된다. 마땅히 부처가 된다. 그러면 부처 되면 이름이 뭐냐? 호활 그랬어요. 이름이 가로되 화광열애라. 화광. 화광이고 그 다음에 열애부터는 모든 부처님께 다 붙는 열애십포 그래요. 열애의 열 가지 이름 그렇습니다. 화광열애 진리에서 왔다 해서 열애 응공 공양받을 만하다. 그 다음에 정변지 점 찍어요. 나나씨 정변지 두루 바르고 두루 안다. 명행족 아주 밝게 행하는 그런 그 발. 여기는 이제 만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밝은 행이 만족하다. 명행조. 선서 잘 가신 분.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인생을 지금 흘러보내잖아요. 이렇게 사경하고 경전 공부하고 그중에서도 대승경전. 정말 대승경전을 잘 쓰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거라, 선서라.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하루라고 하는 시간, 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 우연히 부여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사기칠 국리만 하고 시간 보낼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있겠죠. 그 이렇게 우리가 보내는 게 제일 선서입니다. 예, 이건 우리도 선서예요. 부처님만 선서가 아니라 이 시간은 우리도 선서. 그대로 부처님 행위예요. 그 다음에 세간에 세상사를 다 잘 안다. 세간에 무상사 가장 높은 선비,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위가 없는 선비 이랬잖아요. 보다 위가 없다. 그게 가장 높은 선비. 조장부 여기까지 조장부. 요건 이제 우리 중생들을 잘 다스린다. 조화. 말몰이꾼이 말을 잘 다스리듯이 그런 뜻입니다. 조화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말을 잘. 그 야생말을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하려면은 그 들어 이제 그거 보죠. 저기 몽골 같은 데서 그 야생말 잡아가지고 사람이 타는 말로 만드는 그런 그 과정들. 이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그렇게 야생말을 잡아서 아주 순한 말로 만들듯이 그렇게 우리 중생들을 하는 장부다. 조장부. 천인사. 천신들이나 사람에게 스승이 되는 분. 그래서 천인사. 그 다음에 부처님. 그리고 세존. 세상에서 가장 어른 높으신 분. 그렇게 이제 열의시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 따지면 11호인데 불세존을 이제 같이 읽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쓰시겠습니다. 당덕작불 마땅히 부처가 되리니. 정득 작불 하리니 부처를 지으리니 포활 이름을 가로되 화광열에 빛나라자 빛광자 또 꽃화자 빛광자 화광열에 응공 정견지 명융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전이라 이렇게 이제 사리불에게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화광예래라고 하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이렇게 이제 내립니다.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이 변수가 아주 많아요. 이제 뒤에 계속 수기가 나오는데 법화경을 하도 수기 내용이 많아가지고 수기경이다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런 정도로 수기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은 형식상으로 하는 수기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내용은 우리 사람들이 본래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책을 두 권을 이제 그와 같 그 사상을 담긴 이제 내용을 썼는데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걸 이제 법화경을 위주로 해서 썼어요. 그다음에 이제 당신은 부처님 하는 이걸 썼고 그래서 이제 나는 불교 공부 평생 해가지고 결론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부처님인 거야. 현재 그대로 말하고 듣고 화낼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하는 이 능력이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은 막 집안이 편안해.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무조건 집안이 편안해. 그리고 친구 사이가 편안하고 이웃 사이가 편안하고 그 뭐 층간 소음 때문에 그 사회 문제가 크게 되고 있지만 아이고 위층에 있는 부처님이 뭐 아주 즐거운 같다 무슨 그 집 어린아이 부처님이 아주 즐거워서 저렇게 노는데 내가 잠을 좀 못 자더라도 아이 부처님이 저렇게 떠들고 노는데 내가 잠 못 잔들 그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 그 집안이 편안한 거야. 이웃 관계가 편안해지고 번뇌가 사라져버려 그만. 부처님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최고의 열쇠라고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이상 좋은 열쇠가 없어. 그러면 번뇌가 사라져버려 편안해져버려 서로 관계가. 그 배려하고 사양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전부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크게 뭐 받들어 섬기진 않더라도 속으로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아이고 저놈의 부처님 어찌 저리 생겼노. 속으로라도 그렇게라도 참 저 부처님 앵가에도 못 났다. 이렇게라도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가장 그 우리에게 참 첫째 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해주고 뭐 어려운 문제가 그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막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쭉 사실은 그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뭐 이름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나라는 이구라고 하는 나라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처음 나오는 일이라서 길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2,000명을 한꺼번에 수기 다 줘버려요. 똑같은 이름으로 수기를 다 줘버려요. 그 무슨 수기가 그래요? 여기 사리불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2,000명을 전부 다 같이 줘버려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본래로 이런 형식 아무 소용없고 이런 형식 취할 거 없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니까 모두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니까 상대가 첫째 행복할 거 아니야. 기분 좋을 거 아니야. 속으로 이제 그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저런 바보가 있는고.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요. 뭐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차를 좀 서로 이제 상대가 잘못해서 박았다. 틀림없이 상대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제 내가 안 따지지 않고 막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세상에 저런 바보가 요즘도 있나? 이 사람은 뭐라고? 우리 불자들은 아이고 부처님이 잘못해서 박았는데 그거 뭐 좀 따져서 돈 몇 푼 타내가지고 그 고친다고 한들 뭐 덕될 게 있노? 그거 뭐 내가 그냥 손재수 좀 들었다 생각하고 내 돈으로 고치지 이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바보가 있노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그건 뭐 일일이 다 구구절절히 이해시키려고 할 게 뭐 있어요. 또 이해시키려고 한들 내가 무슨 선언에 가서 공부했는데 법학이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붙들어 앉혀놓고 그 얘기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해하든 못하든. 그러면 서로 편한 거예요. 저 사람은 아주 그 기분 좋게 갈 거고 나는 또 내대로 편안하고 그래 이제 늘 결론이 그래.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부처님으로 받들어 생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그런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참 정말 그동안 닦은 복이 그냥 결실을 맺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